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 산 좋고 물 좋고 풍경 좋고 예전 2년 전인가 저희가 이 땅 위쪽에 있는 집하고 예, 그 매매를 했어요. 예, 그분이 이제 지금 와 보니까 되게 잘 살고 기능해서 잘 적응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네요. 그래서 인사도 드리고 내가 와서 이제 밑에서 촬영을 합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안동시 예암면 동천입니다. 예, 면적도 좋고요. 예, 전기도 있고 앞쪽에 천도 흘러내려가고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넓게 펼쳐진 토지를 지금부터 안내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처음에 오면은 농사 짓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부는 지금 과수원을 해서 이제 사과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감자 농사를 짓고 있어요. 예, 그 길도 잘 물고 있는 이런 토지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면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이 궁금하셨다.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 매물 접수도 받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주변 풍경 둘러보시고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상북도 안동시 예암면 동천입니다. 지목답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예, 면적은 총 4필지 1269.8평인데 1270평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길 잘 물고 있고 금액도 괜찮게 나와 있어서 시작을 합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감자 육수 맛이 많았죠. 이거 땅 포함 다입니다. 저쪽에 집 있는데 집 바로 뒤에 저 창고거든요. 창고 바로 뒤에 비닐하우스 바로 뒤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길을 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수원 보이시죠? 예, 여기에 가수원 있고 옆에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는 구건물 해갖고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예, 그 부분 옆쪽으로 해갖고 저 위쪽으로 약간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전체입니다. 이렇게 전체가 있는데 전봇대도 있고 물도 활용하기 좋고 옆에 천이 하나 흘러내려간다는 거, 그 다음에 길을 이렇게 물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와, 이게 감자 장난하는 게 잘 돼 있네. 자, 요 밑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산과 산 사이라고 말씀드렸죠? 아, 새소리도 좋고 아, 공기 너무 좋아요. 진짜로 공기 진짜 좋다. 자, 이렇게
여기는 이제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래, 스프링쿨러까지도 설치가 다 되어 있고, 물 줄 수 있게 편안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핸드폰도 잘 터지게, 여기 통신 케이블, 통신 여기 전부대도 있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가 경계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위쪽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땅 큼직하죠? 네, 주변 한번 둘러봐 드릴게요. 이렇게 아, 공기 진짜 좋다. 예. 네. 아, 진짜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아, 이 안동에도 오랜만에 왔는데. 예, 네, 여러분들 물건 자주 좀 내주세요. 안동 자주 올라오게. 네, 아, 좋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이렇게 물고 있고, 이 땅 안에 전봇대가 하나,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 세 개가 들어가 있네요. 전봇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밑에 쪽으로는, 예, 감자를 심어 놨고,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는 사과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자, 요렇게 되는데, 요 위쪽으로는 지금 활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요 위쪽에. 요렇게 볼록해갖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활용을 하지 않고, 예, 이 부분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전기 쓰기 당연히 편안하게 되어 있고, 옆에 물도 있고요. 예, 이렇게 내려가면은 마을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또 올라가면 위쪽으로도 마을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널찍한 토지를 여러분께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이렇게 길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 구독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